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새벽 특별한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집회, 오늘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아주 속삭이듯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 감동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여전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교회 다니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아내나 남편이 또는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에 사로잡혀서 그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그게 뉴스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에 보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 남미 출신 어떤 여학생이 스스로 자퇴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그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백인 청년이 그에게 아주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해서 모욕을 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백인 학생이 윤리라고 하는 그런 학과에 최고의 성적을 얻은 학생이더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윤리라고 하는 어떤 학과에 저렇게 뛰어난 성적을 얻은 학생이 자기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과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여기서 공부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천국 공동체인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저 예수 믿은 것과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정도 이상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면 과연 복음이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욱 우리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상상이 안 되는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빚진 아주 소액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그는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그 거액의 빚을 다시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비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상이 안 되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길래 우리를 이렇게 밖에는 못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고난주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목사도 그렇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참 쉽지 않은 때가 이 고난주간입니다. 뭐 몰랐던 이야기를 들어야 흥미라도 생기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 설교가 힘든 것, 또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든 것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자기 이야기일 경우에는 매번 들어도 새롭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두 번 들어도 세 번 들어도 벌써 지루해지는 거죠. 결과도 뻔히 알고 내용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명이 바뀐 거죠. 나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인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도 죽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정도의 대답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도 죽었고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저는 죄와의 싸움을 참 치열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고 목사가 되었으니 정말 은밀한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는 자로서 어떻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점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강단 뒤에서 교인들 모르게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은밀한 죄, 내적인 죄, 마음의 죄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히 나쁘지 않는다면은 죽으라고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람들은 저의 실상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저는 알지요. 제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심각한지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복음을 깨닫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와닿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죄에서의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죽어야지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제 속에 은밀한 죄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온갖 좌절, 낙심, 슬픔 저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제 내적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니까 그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기만 하다면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실패하고 남에게 짐만 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셨다.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것을 주님께서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심기우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시죠? 그 씨앗 자체로서는 얼마나 사실 보잘것없고 작습니까? 그러나 그 씨앗이 만약에 땅에 심겨지지 않은 채로 있다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씨앗이 봄에 땅에 심기우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심은 것을 시체를 땅에 묻은 것에 비유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은 곳을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화단이나 또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때를 지나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진짜 믿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은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6.25 전쟁 때 저희 부친께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저희 부친은 국군이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저희 양아버지가 되시는 저희 큰아버지, 저희 부친의 형이시죠. 그분은 인민군이셨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가 한쪽은 국군으로 한쪽은 인민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정말 강제 동원이 된 거죠. 결국은 전쟁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셨어요. 포로 석방 때 그때 거제도에서 석방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 집안에 6.25 전쟁 때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보고 하라고 해도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번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있었던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과 저희 부친이 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저희 부친께서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분은 그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분은 언제나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6.25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저희 부친에게 있어서는 6.25 전쟁은 그분의 삶의 스토리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꼭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난주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몇 번을 듣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십자가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의 이야기냐,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된 부활의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고난주간에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단순히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기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만 바뀌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일 때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는 일을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이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중심에 이미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 열방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눈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 없이 감사 없이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하나님 눈 열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자신도 함께 죽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그 복음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순성을 거부하고 신종을 싫어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 없이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에게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부활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믿음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어서 고통하는 세상, 하나님 기쁨이 없어서 애통하는 세상,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이 부흥을 주님 갈망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과 기도에 뜨거운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회와 이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형국으로 몰려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소망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상한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그 믿음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둘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 이 거룩한 부흥을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 모임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리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그 뜨거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 하나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자비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부흥,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에 앉은 이들과 그들의 교회와 또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